오늘은 체인스모커즈 느낌의 신스 소리. 이런 느낌의 신스 소리를 세럼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세럼을 불러오고요. 이제 오실레이터 A에서 이 부분, 유니즌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위로 올려서 숫자 5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옆에 디튠의 노브를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내려서 0.02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블렌드의 노브를 더블 클릭하고 숫자 82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레벨은 0으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실레이터 B의 이 부분을 클릭해서 ON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OFF를 클릭하고 싱크, 노 윈도우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 노브를 더블 클릭해서 숫자 2.34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레벨은 0으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오실레이터의 이 부분을 클릭해서 ON으로 만들어주고요. 세 번째 있는 이 그림, 이걸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의 옥타브를 클릭한 상태로 위로 올려서 숫자 1로 만들어주고요. 레벨은 0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밑에 있는 노이즈의 이 부분을 클릭해서 ON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아날로그에서 브라이트 화이트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레벨은 0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필터의 이 부분을 클릭해서 ON으로 만들어주고요. 바로 밑부분에 왼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MG로 6로 바꿔주세요.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이 부분에 LFO1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꼭대기에 있는 점을 첫 번째 칸 끝보다 약간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이 점을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살짝 위 이쯤으로 가져와서 약간의 곡선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점과 꼭대기에 있는 점 사이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을 세로 세 번째 칸 약간 뒤로 해서 이 정도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점은 살짝 내려서 이 정도의 곡선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더블 클릭을 해서 점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새로 생긴 점을 아래로 내려서 센터에 살짝 옆으로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엔벨로프를 클릭해서 바꿔주고요. 이제 이 LFO의 이 부분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서브 오실레이터의 레벨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동그란 모양의 마우스를 올리고 이런 모양으로 바뀌면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내려서 36으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다시 LFO를 노이즈 레벨에도 넣어주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파란 선을 31로 맞춰주세요. 또 LFO를 이번에는 오실레이터 A의 레벨에 넣어주고요. 여기선 따로 파란 선은 안 건드릴게요. 또 LFO를 이번엔 오실레이터 B의 레벨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선 파란 선을 98로 살짝만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FX를 클릭하고 첫 번째에 있는 하이퍼 디멘션을 클릭해서 ON으로 만들어주고요. 컴프레서 ON, 리버브 ON, EQ ON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하이퍼에서 믹스는 11, 디멘션에서 사이즈는 2, 믹스는 29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컴프레서에서 게인은 3으로 맞춰주고요. 멀티밴드는 클릭해서 ON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리버브에서는 믹스만 32로 바꿔주고요. EQ에서는 왼쪽에 있는 게인을 마이너스 9.6으로 맞춰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인은 마이너스 1.2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런 소리가 나와요. 여기에 베이스와 드럼이 더해지면
이런 사운드가 되고요. 베이스는 셋업의 기본 프리셋 베이스에서 퓨즈 베이스를 넣어준 거고요. 드럼은 유잼이라는 가상악기인데 비트메이커, 어쿠스틱 드럼, 베이스, 기타 이 악기들의 루프 형식의 가상악기이고 그루브감과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서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건 로직의 내장 샘플인 네온 드림스 토퍼 02라는 샘플이고요. 원래는 이런 샘플인데 이것만 이렇게 잘라서 썼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와 드럼 샘플을 합치게 되면 이런 사운드가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체인스모커즈 느낌의 신스 소리를 만들어봤어요. 늘 재밌는 음악 하세요.